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1%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8%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월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후공정향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애프터마켓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추가적인 증설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 국내 반도체 업체라든지 북미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 확보를 계속해서 유지 주요 컨센서스로 잡게 되면서 월덱스의 어떤 수주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덱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 고객사의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 또한 추가적인 증설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증설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하게 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에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약 428억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보다 큰 폭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소재업체 월덱스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증시 같은 경우 약간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어떤 성장주 위주 그리고 약간 테마성으로 있었던 업체들의 반등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면 이제는 물론 코로나 관련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원자재 쪽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시크리컬 쪽 그리고 계속 소외를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경기민감주 쪽으로는 대형주, 특히 반도체 업체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자재, 시크리컬 쪽, 철강, 화학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적으로는 어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 시작하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를 받았던 제약, 바이오 쪽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와 철강, 화학 쪽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